요한계시록에서 이스라엘은 두 가지 의미가 다 나와요. 자,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스라엘이 등장하고 그 수도인 에루살렘이 등장합니다. 요게 구와 신 이게 다 달라요.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새 에루살렘이죠. 새 에루살렘, 새 이스라엘. 이게 다 여성으로 비유되고 있던. 왜 여성이냐? 누구의 짝이 되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짝이 된다는 의미에서 여성. 이쪽이 지금 남성적이면 이쪽이 여성적이에요. 동양의 음양론하고 되게 유사해요. 그러니까 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성자와 제대로 짝이 되는 지상의 짝이 되는 신부, 짝이 되는 여성. 그런데 구 이스라엘, 구 예루살렘은 짝이 안 돼요. 우상 숭배의 도시였거든요. 우상 숭배의 나라였어요. 하나님한테 늘 저주받았어요, 이스라엘이. 그러니까 구약 스토리 보면요, 늘 저주받아요. 왜냐? 늘 우상 숭배예요. 늘 바람을 펴요. 여성으로 보면 계속 바람을 피는 여성이에요. 왜냐? 애초에 구약이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.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딱 몰입을 할 때는 이스라엘이 융성해져요. 근데 곧장 다시 다른 신들한테 정신이 또 팔려가지고 이거를 바람을 피는 걸로 비유해가지고 구약에서 계속 얘기합니다. 그래서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래야 이해가 돼요.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탕녀가 등장합니다. 음녀. 음탕한 여자, 음녀. 우상 숭배를 정조 없음이랑 이제 하나로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음탕한 여자라고 하면은 이 음탕한 여자가 이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신부에도 이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새로운 이스라엘,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이제 지상에서 이루어질 천국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요.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라고 불러요. 그러니까 하나님과 제대로 짝이 되는 그 하나님의 배필이라는 거죠. 이해되시죠? 그래서 또 이제 등장하는 음녀란 존재는 우상숭배에 빠진 그 이스라엘, 예, 우상숭배에 빠진 타락한 나라, 타락한 도시, 예, 타락한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. 그래서 구 이스라엘, 구 예루살렘, 신 이스라엘, 신 예루살렘 이런 느낌으로 좀 읽어주시면 여기 여성이 등장하면요.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실제로 자 구약에서는 진짜 이스라엘을 상징했다면 신약에서는요. 저거는요. 저 개념은 이스라엘이 어떤 그 진짜로 거기 그 지역을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인류를 상징하는 거예요. 지금 이 말은. 그러니까 구약의 전통을 가져오되 안의 내용을 바꿔버린 거라니까요. 구약의 전통을 가져오되 옛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의 나라였다면 새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되는 거고 옛 예루살렘이 그 우상숭배에 빠진 도시나 성읍이었다면 새 예루살렘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성읍이 되는 거예요.